안녕하세요. 다같이미술학원의 이주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 은상수상작 분석을 해드리게 될 텐데요. 2부 은상 자체에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점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3점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은상 그림들이에요. 한번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재에 대한 것들은 지난 시간에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 있는 동상 그림부터, 아니, 은상부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상에 머리핀이 역시나 이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배치가 되어 있고요. 조금 꽂아주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주제부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쇠사슬에 활용해서 조금 느슨하게 해서 화면을 조금 분할해주고 있는, 그래서 큰 면적과 작은 면적, 그리고 여기서 작은 덩어리에 조금 더 집중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구성을 조금 선택을 했었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이 머리핀에 대한 게 분명히 좀 어두운 소재일 텐데, 이 어두움에 대한 것들이 조금 강하게 드러나진 않아서 조금 더 강하게 잡아줬다면은 전체 그림에서 조금 힘이 조금 실릴 수 있었던 그림인 것 같고요. 쇠사슬에서 이제 선재 개념으로 이제 역할이 들어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을 것 같아요. 쇠사슬이 아무래도 표현해야 되거나 묘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뭐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쇠사슬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하나 정도는 더 활용을 됐어도 그러면은 조금 화면 분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집곡에 대한 대비라든지 조금 소재에 대한 연결에 관련된 유기적인 결합. 그러니까 지금은 살짝 걸려져 있는 느낌에서 조금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됐었다면 더 좋은 그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가운데 그림 보시면 요 그림에서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큰 거와 작은 거, 그래서 앞과 뒤에 대한 근경과 원경에 대한 공간 처리를 해줬고요. 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쇠사슬을 이용해서 연결성을 갖춰줬다라는 것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쉬운 게이 쇠사슬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변화성을 가지고 넘어가는 쪽에서 조금 너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좌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사이에 대한 간격적인 것도 너무 변화성이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직선적으로 빠지는 부분, 곡선적으로 넘어가는 부분, 아니면 조금 더 변화성 있는 곡선적인 요소를 줬다면은 화면 전체에 조금 더 재미적인 요소를 조금 줄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이 머리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쇠사슬이 바닥에 이제 깔려져 있고 거기에 살짝 걸려 있는 형태에서 끝나버렸죠. 그래서 실제로는 좀 아쉬워요. 이게 저 쇠사슬이 조금 가운데 네거티브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저런 거를 꽂아준다라고 했을 때그 사이에 꽂아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바닥에 깔려 있지만 이런 특정적인 부분에는 살짝 올라가서 걸쳐서, 그래서 바닥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높낮이에 대한 변화적인 것도 조금 줄수 있었다면 조금 더 재밌는 그림이 될수 있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그림자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활용한다라고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이 조금 전체적인 위치가 변형되면서 뭔가 다른 쪽 방향으로도 뽑아봤을 때 조금 더 다른 그림이 또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아쉬움이 조금 남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맨 왼쪽 거를 보면 일단은 처음으로 이 그림을 봤을 때 가장 이제 느꼈던 부분은 상당히 학생다운 그림이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려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리고 그걸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했다라는 거, 그 부분이 표현과 응용, 색채 구성에서도 같이 보여지는, 그래서 열심히 그린 학생다운 그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소재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실게요. 머리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지금 위치가 되어 있고요. 큰 덩어리와 작은 덩어리, 그래서 지금 작은 덩어리는 너무 작아서 조금 이제 묻혀버리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큰 거와 작은 거, 그리고 앞쪽에서 초근경 개념이겠죠. 초근경에서 뒤쪽 주제부로 살짝 꽂아주고 있는 이런 배치, 그리고 옆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도와주고 있는 머리핀에 대한 위치적인 것들, 배치에 대한 부분도 재밌어 보이고요. 쇠사슬에 활용해서 이제 동상 그림과 은상 그림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변화적인 게좀 컸던 부분인 것 같아요. 큰, 그러니까 굵은 쇠사슬도 활용이 되어져 있고요. 얇은 덩어리들의 쇠사슬도 병행해서 지금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큰 덩어리가 주제부로 꽂아주면서 직선적인 요소로 꽂히고 있죠. 그리고 얇은 덩어리들이 곡선적인 요소로 주면서 쇠사슬, 큰 쇠사슬을 이렇게 앞뒤로 공간을 교차해가면서 주제부로 이동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원경 쪽에도 화면을 분할하는 요소로도 활용이 되어져 있고, 걸쳐져 있고 하지만 요 작은 덩어리, 중간 크기겠죠. 여기에도 통과를 해서 큰 덩어리를 또 넘어간다든지, 그리고 거기서 그림자를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화면에서 재미적인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상과
은상 그림에서는 소재적인 거에 대한 특성들을 아니면 그 특성들을 활용해서 변화적인, 재미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는 그림인 것 같고요. 공간적인 부분에서 이제 대비적인 부분으로 조금 더 강조한다고 봤을 때 주제부 쪽에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머리 핀에 대한 부분에 그런 블랙에 대한 컬러적인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자, 색채화 구성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 그림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독특했던 그림인 것 같은데요. 소재에 대한 특성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특성에 대한 뭐 유기적인 관계에서는 조금 약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지우개에 대한 것들에서 단순한 육면체 형상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거를 전체적인 공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조금 길게 나오는 형상들, 조금 다른 형태의 지우개를 활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앞장에 활용해서 조금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그림들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입체적인 느낌들, 그래서 꽂아주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 친구는 오히려 조금 더 단순하게 강하게 보여지지 않았던 이 침에 대한 부분이 있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다른 표정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게 조금 더 차별화적인 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조금 제약적인 한정된 컬러로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주목성 있게 보여준 것도 조금 차이점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수직으로 매치되어 있는 이런 앞장에 대한 부분에서 그림자가 뽑아져 나오고 하는 부분도 뭐 재미있는 연출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보완이 됐었으면 하는 부분이 뭐 이런 점에 대한 느낌들인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닥면이 만약에 지우개였다면 이렇게 앞장을 꽂고 이렇게 뺐을 경우에 이렇게 구멍이 남거나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거나 수직으로만 지금 반복되어 있는 이런 앞장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 정도는 약간 입체적으로나 다른 시점을 조금 보여줘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빠져 있고 뭔가 그런 식 아니면은 위에서 꽂아두는 역할, 반대로 꽂혀져 있는 무언가가 보여진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그림에서 변화적인 부분을 줬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주목성을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주제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보이는 이 면적, 이쪽을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요 그림자가 지금 조금 강하게 보이는 요쪽을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이렇게 비어있는 조금 단순화된 면적적인 게 가운데 쪽에 많이 몰려 있고 입체적인 부분들이 외곽쪽으로 조금 쏠리다 보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탁 꽂아지는 느낌보다는 전체적인 구성에서의 분위기가 좋았던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운데 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입체적인 느낌을 강하게 잡아서 이제 앞장이 지우개에 꽂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곽 쪽이나 저 뒤쪽의 원경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많이 조금 대비적인 부분도 많이 줄여놨고 해서 살짝 밀어주고요. 가운데에 집중시켜서 가운데 저 지우개들이 겹겹이 쌓여져 있고 거기에 조금 강한 입체적으로 Z축의 느낌이겠죠? 앞에서 뒤쪽으로 이제 꽂아주는 역할로 강하게 꽂아주고 그리고 주제부가 작다 보니까 주변에 큰 덩어리들로 해서 대소대비를 이루어준 것도 상당히 장점인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은 이게 이제 질감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과 뒤에 대한 공간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뒤쪽에 어두운 부분, 뭐 장점으로 치자면은 그 이제 보색 대비겠죠? 보색 대비를 줘서 이걸 강조하려고 했었는데 명도적인 부분에서는 앞쪽, 이 부분은 뒤쪽에 어둠이 같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밝게 표현을 했다면은 저 빨간색 앞장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됐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맨 왼쪽에 은상 그림을 볼게요. 은상 그림에서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재의 특성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우개에 뭔가 지워진다라는 쪽에서 여기 보시면 지우개가 휘어지고 있고요. 닦다 보니까. 그리고 뒤에는 지우개, 저희 뭐 지우개 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도 지금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요. 앞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뒤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앞장에 대한 그 이제 용도적인 부분에서 메모를 이렇게 벽에 고정시키거나 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의 연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림자에 대한 표현까지 좀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다양한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거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시된 소재가 아닌 다른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연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노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소재에 대한 특성을 좀 보여주려고 다른 소재들을 연출에 이제 같이 포함시킨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이게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고 너무 많은 분량, 많은 양적인 것들이 화면 안에 배치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출제되어진 소재에 대한 특성들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연출적인 게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해서 표현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난색 계열에 한색 계열의 블루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목성을 좀 살려주려고 했던 것들도 보이고 뭐 전체적으로 조금 차이를 조금 더 준다면은 전체적으로 저채도에 대한 느낌들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제부에 조금 블루톤은 조금 더 고채도에 대한 걸로 조금 더 강조를 해줬었으면 조금 더 강하게 보여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상 그림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상이 한 점밖에 없어요.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금상, 그리고 은상에서 한 점, 그리고 동상에서 한 점, 그래서 그 세 점을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